주민하고 얘기를 그 해야 또 되는데가 또 그냥 카톡방에 올려놓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전화 그 노선을 어떻게 정하면 돼요? 그냥 아니 그 지금 우리가 일단 그 빼고 지금 화목이 어떻게 가요? 출발해서 어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선이? 수서로 해서 한티 그쪽으로 해서 지금 강남으로 목요일날은 저기 일산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또 그쪽 고향까지 그렇게 그리고 저 월요일날은 노선이 저기고 저기 어디냐 저기 저 송파 이쪽으로 그렇구나 수요일날은요? 노선이 어떻게 돼요?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는 대표님이 그러니까 저기 안산도 막 그 탄통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관을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자기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양도 좀 많으니까 다섯 박스씩 하고 이렇게 그 숙성고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양도 그러고 좀 진공 계속 터져 계속 터져 가면은 진공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포장을 막 집어 던지고 들 때 이게 세로를 안 들잖아요 이렇게 두 손으로 들지 가면은 또 막 이게 이렇게 여섯 개 중에 두 개 막 한 3분의 1은 터지는 것 같아요 다시 진공이 다 얘기했는데도 안 돼. 그거 얘기했는데도 한번 그 대표님은 대표님 그러시더만요. 이거 많이 안 써서 그렇대요. 많이 안 쓰든 쓰든 간에 전 지금 한 번 할 때마다 잘 돼야지. 그렇죠. 예. 한 번을 타도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잖아요. 일주일에 한 번 탄다고 뭐 차가 성능이 떨어지고 매일 타온다고 뭐 성능이 좋나?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. 이거 좀 불러서 한번 저기 좀 점검을 받든가. 이거 새 건데 AS. 이게 새 차도 그렇잖아요. 차도 이거 좀 그걸 해야 하는데. 근데 아무튼 제가 봐도 그 노선을 영업을 하라고 제가 얘기하면 자꾸.